울루랄라. 어, 이게 뭐지? 이너시잖아? 맛있겠다. 이거 누구 거지?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 먹어도 되겠지? 냠냠냠냠. 이노야. 어? 이상하다. 이너시 하나 없어진 것 같아. 원래 다섯 개 있었는데? 하나, 둘, 셋, 넷. 뭐야? 네 개밖에 없잖아. 민호, 네가 먹었지? 여기 너밖에 없거든? 아, 들켰다. 어쩌지? 아, 누나 화난 거 아닌가? 아, 사실대로 얘기 못하겠어. 아, 아니야. 내가 안 먹었어, 누나. 나도 방금 왔어. 야, 우리 집에 이거 먹을 사람이 너밖에 더 있니? 네가 먹은 거 맞지? 너 그거 알아? 옛날에 피노키오라는 말하는 나무 인형이 있었는데 피노키오는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졌대. 민호, 너도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지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? 아, 사실은 내가 먹었어. 내가 도넛 좋아하는 거 알잖아, 누나. 뭐야,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내가 피노키오 얘기 하나 더 해줄까? 뭔데?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 안 가고 매일 서커스를 보러 간 거야. 그러다가 서커스 아저씨가 말했어. 너 학교에 안 가고 매일 놀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나 따라올래? 이렇게. 피노키오는 좋다고 서커스단 기차를 타고 따라갔지. 우와, 학교 안 가고 매일 놀 수 있는 곳이 있다고? 그런데 말이야, 서커스단을 따라가던 많은 아이들이 기차에서 당나귀로 변하고 있었어. 그 기차는 바로 아이들을 당나귀로 만들어서 서커스 일을 시키려고 만든 기차였던 거야. 뭐? 정말? 민호야, 그러니까 피노키오처럼 잘 모르는 사람 믿고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. 아, 정말?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? 네가 가서 도넛 하나 더 사오면 말해줄게. 내 친구들 와서 먹을 도넛이었단 말이야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빨리 갔다 올게. 기다려.